5월 31일 현지 시간 오후 2시 21분에 뉴질랜드 남부도시 더니든에서 남서쪽으로 643km 떨어진 오클랜드 섬 인근 바다에서 규모 6.3, 진원의 깊이는 9.8km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5월 한 달간 발생한 규모 6 이상의 강진은 총 14번이며 이 14번의 강진들 중에서 남태평양 바누아투 인근의 지진은 5월 11일 남태평양 통가에서 규모 7.6, 19일 로얄티 제도에서 규모 7.7, 20일 역시 로얄티 제도에서 규모 7.1과 6.5, 22일 솔로몬 제도에서 규모 6.1, 23일 뉴칼레도니아에서 규모 6.1, 27일 통가에서 규모 6.0, 그리고 5월 31일 뉴질랜드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바누아투 인근에서 무려 8번의 강진들이 한 달간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진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의 지진을 살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지진은 단독으로 일본 내 지진 발생 지점의 지각이나 지층의 왜곡이 발생하여 발생하는 지진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일본의 대지진은 가령 일본 구마모토 규모 7.0, 에콰도르 규모 7.8, 대만 북동부에서 규모 5.6의 이렇게 연속의 지진이 발생을 하거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지진 발생 22일 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는 등 대부분의 일본의 대지진은 주변 국가들과 연동하여 함께 발생하며 화산 역시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비견한 예로 일본 난카이 트로프에서 강진 발생 후에 호에이 대분화, 즉 후지산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5월 한 달간 바누아투 인근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무려 8번이나 발생한 현 상황 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대지진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31일 저녁 9시에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이 중국 발해망과 산동성 그리고 한국 서해와 이 동해에 안개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일기도상의 2호 태풍 마하르는 이 필리핀 북부 루손섬과 이 대만 전역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에도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도를 보시면 북쪽에 중국 내몽고, 만주, 러시아의 연해주와 캄차카반도 쪽에 기압능이 보입니다. 이 기압능에 차가운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일본 쪽을 보시면 일본 동북 지역 먼 해상과 동해 먼 바다에 고기압이 보입니다. 이 따뜻한 공기가 북쪽에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한국 남해안과 일본 큐슈를 스치면서 먼 바다로 길게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기도상으로 보면 2호 태풍 마하루와 정체 전선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날 경우에는 문제는 한반도 남부와 일본 동해상의
걸쳐져 있는 이 정체 전선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북쪽의 찬 공기와 일본 동해상의 이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즉 서로 다른 이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이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전선이기에 매우 큰 폭우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 전선, 이것은 장마 전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충돌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 전선과 2호 태풍 마하르가 만나게 되면 2호 태풍 마하르는 한국 남해안과 일본 동해상에 걸쳐진 이 정체 전선에 따뜻한 수증기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비구름대에 이 따뜻한 수증기를 2호 태풍 마하르가 이 북쪽의 정체 전선에 공급해 줄 경우에는 엄청난 폭우가 한국 남해안과 일본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2호 태풍 마하르의 이 오키나와 강타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정체 전선이 2호 태풍 마하르로부터 남쪽에 따뜻한 수증기를 공급을 받으면서 일본 본토에 내릴 엄청난 폭우가 오키나와보다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 전선에 더하여서 2호 태풍 마하르까지 함께 힘을 합세하여서 일본 열도를 강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윈디의 유럽 중기 예보 센터를 살펴보겠습니다. 6월 2일 금요일 새벽 4시에 윈디를 살펴보면 2호 태풍 마하르가 남쪽에 따뜻한 수증기를 전달해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한국 남해안과 일본에 큰 폭우가 올 것이 예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한국 남해안 지역은 6월 2일 오후에는 이 정체 전선과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겠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6월 3일 토요일 저녁에서 4일 일요일 새벽이 되어야 이 태풍과 정체 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일 뿐입니다.